야, 지치지도 않았어요. 네, 지치지 않는 체력. 지치지 않는 성대. 뭘 와, 정말 드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이재동 선수와 신동훈 선수 각각 1시 지역과 7시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7시 지역이 이재동 선수고요. 3대 3 동점이 돼 버렸어요. 네, 어느덧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어요. 네, 끝을 보자는 거죠. 양팀 모두 그렇고요. EGTL의 이재동 선수는 가장 자신 있었던 저그전. 뭐 브루더 시절부터 워낙 유명했었고 이 선수가 유명해진 계기도 저그전 아니겠습니까? 네. 훈다리 심장 넘어와서도 전체적인 부진은 있지만 저그전만큼은 부진한 모습을 항상 보이지 않았었던 선수예요. 네. 예, 저그전에 한번 이제 또 이제 신인 선수에게 이격을 맞은 이 하루에 내가 1패만 안고 돌아갈 수 없다. 자처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 정도의 네. 이재동의 매서운 눈빛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그냥 기록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신동원 선수. 그렇죠. 또 워낙 별의별 무대에 다 서봤던 이재동 선수, 별의별 상황을 다 겪어봤던 이재동 선수라서 네. 정전도 당해봤던. 네, 그렇죠. 정전 당했는데 판정패 당했었잖아요, 그때. 예. 여튼 뭐별 상황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오늘 아까 뭐 이상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다고 해도 심리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에이스가 그렇죠. 정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빠른 14보 정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지동 선수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부화장을 펴기 시작하고 있는 신동호 선수고요. 이러면서 뭐 성과세 아니고 그리고 뭐 살라만 올라가는 그런 빌드라면은 충분히 뭐 초반에 오는 저글링도 수비를 해낼 수 있는 타이밍은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자, 건설할 생각이네요. 살란봇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재동 선수도 살란봇 사실 부화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네. 약간의 초반에 일꾼 차이만 있을 뿐, 네. 뭐그 뒤에는 계속 일벌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대공지가 상대방이 안 맞는 지역에 도착했었을 때 부화장 타이밍을 보고서 계속 일벌레만 채워주다 보면은 초반에 이 차이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분 좋음은 신동원 선수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재동 선수가 지금부터는 일벌레 쭉쭉 눌러주면서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초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왕이 또 빨리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내가 일벌레가 많지 않아도 여왕이 빨리 나와서 에벌렌 펌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니까 이재동 선수를 한번 찔러 보면서 내가 약간 불리하게 시작하면 여왕으로 따라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왕이 둘. 네, 예약 생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굉장히 기본적인 출발이 양 선수 모두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예, 맹독충 둥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 게이스가 다른 지역에 소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초반 상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타이밍에 슬금슬금 오기 전에 저번에 두기로 먼저 정찰을 시도하면서 이재동 선수가 맞춰가고 싶은 욕심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이 들어왔습니다. 자, 딱 나왔죠. 네. 자, 맞아서 이러면서 위로 네, 올라가고요. 수비가 네. 되고 살펴보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그전에 이 극초반 저그린 두 마리의 정찰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진짜 스타트에 넘어와서는 애벌레 펌핑이라는 새로운 스킬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글링을 폭발적으로 생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의 저글링 정찰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가스를 얼마나 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원래 지금은 저글링 두 개, 여왕이 딱 나왔잖아요. 저글링 본진 들어가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대군주가 거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타임에 저글링 두 개를 넣어서 네. 상대방이 가스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어느 정도 먹었는지를 파악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동은 사여왕 체제를 확보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이재동이 가스를 늦게 갈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정찰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이거는 정찰 안 해줬었다면 더 좋았을 법했었는데. 네, 이건 좀 아쉽겠습니다. 네, 이재동 그쪽에 선수 가스. 입장에서. 네. 출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신동원 선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글링 정찰이 정말 필수적이었었는데 지금 네. 가스를 이제 올리네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 다시 촉수를 하나 건설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진화장, 진화장. 일찌감치 업그레이드를 돌릴 생각이죠. 네. 다드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은 바퀴에 힘을 실어주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유, 네. 여유, 큰일 날 네. 뻔했죠. 언덕 바로 딱 올라갔으면 언덕 때문에 안 먹으면서 또 올라갔어도. 네. 있었죠. 그쵸. 만약에 갔을 때 정찰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뭐 초반 너치를 준비하거나 맹독충 준비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스를 파거나 이랬으면은 적가스를 저기에 안쓸 수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가스를 이제 캐니까 그냥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진화장 두개 올려버리고 신동원 네. 선수가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바퀴 소굴이 올라가고 있었죠. 신동원 선수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진화장이 약간 늦은 이재동 선수예요. 네. 자, 업그레이드가 벌써 준비되고 있는 신동원 선수죠. 네. 아무래도 좀더 유연한 대처를 하는 쪽은 신동원 선수라고 봐야겠네요. 저글링 발업을 그냥 아예 안 눌러버리면서 애초에 많은 캐스를 바탕으로
진화장의 업그레이드에서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적은 생산도 많이 안 했을 뿐더러 물론 일벌레 차이는 좀 나고 있기는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최적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이 신동원 선수에게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벌레는 8마리 차이 그리고 이재동 선수도 바퀴 소굴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대군주도 근처에 있는 거 다 잡아주면서 시야도 좀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 신동원 선수의 좋은 전술적인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앞당긴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빌드이기 때문에 신동훈 선수는 그 타이밍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를 신동훈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네. 네. 자, 바퀴 9마리 똑같이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와 11마리 신동훈 선수. 네,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조금 타이밍을 더 보고 있는 신동훈 선수. 네. 네. 같은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의 미세한 차이가 정말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런 점을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예. 네. 뭐 앞선 경기에서 이재동 선수가 패배했었을 때 히드라이스크의 전환 타이밍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초반에 상대방보다 가난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좀 뒤쳐졌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좀 더 상대방보다 부위했었기 때문에 히드라이스크 구를 좀 더 빨리 올리면서 체제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쪽은 이재동, 업그레이드가 빠른 쪽은 신동원. 각자의 네. 장점을 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테크가 약간 늦은 그런 신동훈 선수가 일단 병력 수를 충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좀 있으면 바퀴 대 바퀴가 일단 역그릴 맞고 있다. 자, 업그레이드. 아, 공이 공이 없었고요. 신동훈이 됐고 신동훈이 공이 없었고. 네, 아주 동이에요. 자, 수열. 자, 전장은 가운데 근처 센터 근처입니다. 자, 과연. 업그레이드의 차이가 빛을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중선 모두 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왕이 좀 뒤를 넣고 있긴 한데 빨리 추가 병력 와야죠 이재동도요. 그렇죠. 자, 이재동도 이제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슬슬. 됐나요? 이제 거의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네. 예, 됐네요. 자, 이러면서 여왕이 뒤에서 쏘고 있기 때문에 동수의 바퀴가 싸우면 뒤에 빼야 되는 쪽은 신동훈 선수입니다. 네. 거의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세 자체는 지금 이재동에게 좀 넘어갔네요. 네. 저기 있으면 방일업도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방일업 신동훈 선수. 네, 네, 이제 방일업. 이러면 됐는데 자, 위치를 바꿔 싸우고 있어요. 네. 은근히 지금 여왕이 때려주면서 막 선전하고 있는 게 네. 네, 신동훈 선수 예상 밖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상 밖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멀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 하나 제거해줬고 그래도 자 수원은 되어 있는 바퀴 함께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컨트롤. 네. 자, 이거 다들 실수, 살아있 살수 안 뺍니다 서로. 야. 자. 이재동의 기세가 업그레이드를 눌러내고 있습니다. 자, 1-1업 믿고 신동훈 선수는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자, 중간정에 여기는 신동훈 선수 약간 좀 가까운 그런 위치거든요. 그렇죠, 생산되면 무조건 랠리가 이쪽으로 찍혔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진짜 자존심 기세 싸우는거든요. 그렇죠. 나 빼! 네가 빼, 차! 네, 이제는 네, 이재동 선수가 다시 한번 추려서 와야 되겠죠. 네. 네. 아, 근데 멀티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가 있어서 네. 이재동 선수가 아무래도 멀티를 좀 늦게 할지언정 병력 생산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한번 밀어붙였던 거였는데 네. 신동원 선수는 살짝 불안했었지만 업그레이드의 힘을 바탕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12시 전에 멀티 완성되면 이건 오히려 여유 있는 경기 운영할 수 있는 쪽이 신동원 선수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그 2업이 지금 들어간 쪽이 지금 이재동 선수이고 네. 네, 또 어차피 근데 바퀴 스피드업은 점막 위에서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수준이니까 아예 업그레이드 네. 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이거 어유 다시 한번 받아드립니다. 아무래도 속도 업그레이드가 이재동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진영을 싸우고 잡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위치를 살짝 바꿔가면서 네. 네. 일단은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했고 테크는 약간 뒤로 미쳤던 그런 신동원 선수 신동원 선수여서 네. 자, 네. 그런 전술적인 이득은 약간 이재동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 봤어요. 자, 생산 기반을 위한 일꾼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동 선수가 더 부족합니다. 네, 슬슬 레어가 완성이 이제 번식지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2업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동원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시에 자원 타격을 피지 않는다면 예, 신동훈 선수의 업그레이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갈 자, 수가 있습니다. 바퀴 숫자는 31대 17 네. 그리고 인구수 125대 106 이재동 선수가 좀 더 많아요. 지금 타이밍에 예, 밀어붙여서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얻어야 되죠. 네. 이 뽑아놓은 바퀴를 가지고 말이죠. 전막 제거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공이업 어느 정도 준비가 됐죠? 네, 공이업 되는 그 타이밍에 네, 게다가 무서울 것 같습니다. 히다라이스크가 지금은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주면서 예. 지원 사격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멀티를 지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네. 2업 타이밍에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공2업 타이밍에 끝장 내겠다. 자, 어차피 이제 번식지가 완성된 신동원 선수라 네. 2업을 누르고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네. 바퀴 숫자가 네. 9마리 차이 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신동원
이재동 선수의 2업 타이밍은 사실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승패와. 왜냐면 그 전에 공격이 한번 들이닥칠 것 같거든요. 2업 됐을 때. 예, 네, 공이업 그 이재동의 공이업이 완료가 됐을 때 들이닥칠 것 같은데. 완료되고 그리고 4업까지 완료가 됩니다. 히달리스크. 자, 네. 근처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바퀴 숫자도 살짝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이재동 선수가 공이업 완료됐어요. 그리고 히드라이스크의 생산이 자, 10기! 히드라 찍혔고 바퀴 차이는 없지만 히드라이스크가 10기가 더 있습니다! 히드라 업그레이드 차이 나고 네, 완전히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됐거든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동 선수는. 그리고 신동원도 이걸 알아요. 멀티를 안 먹고 들어오는구나. 여기서 무조건 지켜야 돼.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지키면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전투는 어떻게 이럴 것인지. 자, 바퀴 숫자는 맞춰놨는데 과연! 히드라가 좀 문제거든요! 교전 네. 히드라 떨어진다! 자, 여기서 물러서는 자가 패배가 나갑니다! 히드라이스크가 근데 히드라. 되고 있어요. 자, 뒷북까지 다 나오는데요. 이재동이 많이 살아났다. 히드라 옆에서 막히. 나오는데요. 이재동이 히드라이스크가 너무나 강력한 활약을 완전히 싸워버립니다. 경력 진짜 차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어. 1벌레까지 동원했는데 못 막아냈어요. 그렇다는 건 승자가 이재동이라는 거죠. 도화장 필요 없어. 3자 밀리겠는데요. 그대로 밀리겠는데요. 3남자 아, 이재동. CJ 여기서 포스트 시즌 진출 좌절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 이재동 선수 다른 팬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재동 선수. 네. 와,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네. 아, 이재동 선수의 그런 그 바퀴 싸움도 하나하나요. 코를 씨는 그 사람들은 저 여왕 무기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 거기서 이득을 보면서 그냥 신동원 선수보다는 자원에서 밀릴지언정 자원에서 탄력을 받은 그 타이밍을 주지 않으면 되니까 라는 그 이재동 선수의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칼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야, 뭐 오늘 승리는 이 EGTL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 같아요. 표정들이 아주 다 아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경기 내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형 근데 위험했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1, 2업 타이밍이 그 신동원 선수가 좀 더 빠를 수가 있었었고 조금만 시간을 준 상태에서 싸웠었다면 이재동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오히려 패기 좋게, 기세 좋게 그냥 먼저 달려들다 보니까 신동원 선수도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초반부터, 그러니까 첫 1업 싸움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진짜 이재동 선수가 멀티까지 포기하면서 올인에 정말 아무런 미련도 가지지 않고 올인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 보면서 이재동 선수가 이거 업그레이드 나보다 빨리 됐네 뒤로 뺐다가 다시 싸워야겠다 이랬으면은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업그레이드 차이를 더 많이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질이 높은 병력이 많아지면 당연히 양가 질에서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